이제 서울로 돌아갑니다. 지금 오후 4시인데 버스 올 시간이 돼서 급해서. 나오지 마세요 어머니. 네. 갑니다. 네, 어머니 손 한번 잡고. 저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잘했다 갑니다. 일주일 동안. 에이, 밥만 먹고 똥만 싸고 갑니다 어머니. 목요일날 담비하고 같이 내려오던가 할게요. 나오지 마세요. 저 뛰어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 논산 시내 고속터미널 있는 데까지 가는 버스가 4시 15분에 온대요. 여기는 버스가 1시간, 뭐 2시간, 3시간에 한 번씩 다녀서 4시 15분 차인데 지금 4시 10분이에요. 그래서 빨리 뛰어가야 됩니다. 이 버스 놓쳐버리면 난리 납니다. 다음 2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자, 제가 저번 주 월요일날 17일이었나요? 그때 내려와서 오늘 일요일 23일까지 근 일주일간을 어머님 댁에서 잘 쉬었다가 올라갑니다. 뭐 딱히 어머님 제가 도와드린 것도 없고 진짜 밥만 먹고 올라갑니다. 어머니 나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기 봐, 저기 멀리 또 나오시네 또. 부모님 마음은 다 이렇습니다. 자식들이 왔다가 또 떠나갈 때 이렇게 또 앞에 나오십니다. 저렇게 들어가세요. 예. 아유, 저기 연 같은 게 달려 있어. 저기 허수아비 노릇을 하는 연 같아요. 오늘도 날씨가 참 장안이 좋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대로 또 죽으라고 일 좀 해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이 유튜브 하느라 너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어요. 일단 뭐 또 구독자도 좀 모으고 좀 채널 성장할 수 있는 좀 이렇게 발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시간 투자를 많이 했어요. 저 오네요 버스. 바로 오네. 버스를 타겠습니다. 이제 버스 타고 여기 한 40분 정도 와가지고요. 지금 논산 시내 오거리 여기 시외버스 터미널에 있는 쪽에 와서 내렸습니다. 저기 찻길 한번 건너가면은 저기 맞은편에 저기가 이제 논산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자, 여기 서 계시죠? 다 서울 가시는 분들 같아요. 네, 공유지라 박스 제가 일주일 전에 월요일날 여기 내려오면서 찍어드렸던 거 편의점 가서 커피 하나 사가지고 또 표도 꺼내야 됩니다. 아, 이거 낭패다. 버스가 왔는데요 표가 매진이래요. 매진 없어. 4시 50분 차가. 아이고야, 큰일 났네. 4시 50분, 4시 50분, 5시 50분 차가 없대요. 네, 논산에서 여기 서울 센트럴 시티 출발 시간이 선택하세요. 그래서 4시 50분 매진, 5시 50분 프리미엄 매진, 6시 50분 매진, 8시 10분 거 한 장. 야, 오늘 일요일이라. 야, 여기 시골에 부모님 댁 내려왔다가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나 봅니다. 네, 큰일이네. 아니면 기차를 타야 되나? 네, 기차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끊고. 안녕하세요. 큰일 났습니다. 아, 기차도 제가 그 캡처해서 올린 거 보시는 대로 기차도
저녁까지 올라가는 차가 다 매진이네요. 아, 일요일은 이렇구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아이고, 야, 이거 괜히네. 괜히 이거 헛고생한 것 같은데. 아, 괜히 왔다. 내일 아침에 그냥 갈 걸. 여기서 영상 제가 끄고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논산시장 있는 데인데요. 아까 4시 50분에 와가지고 지금 5시 50분이에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 계속 저기 버스나 기차가 혹시 취소되는 표가 나올까 싶어가지고 계속 저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는 동안에 요 앞에 하나은행 가서 돈 입금할 거 좀 입금하고 이래저래 보낼 거 좀 보내고 은행 일 좀 보고 지금 1시간이 지났는데 이거 차편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지금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저 고속터미널 앞에 가서 다시 혹시 취소되는 표가 나오나 계속 그거 자판기 앞에 가서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여기서 그 논산 집으로 가는 버스가 또 1시간 뒤에 옵니다. 지금 6시죠? 아, 6시 한 40분 정도 오니까 아직 한 50분 정도 남았으니까 취소되는 표 있는가 계속 확인을 해본 다음에 정 없으면 여기서 다시 집으로 가는 버스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 나 참나. 아, 제가 아니 일요일날 제가 이렇게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생각을 못했어요. 아, 주말에는 이렇게 시골에 내려왔다가 아, 일요일날 이렇게 오후나 저녁에 이렇게 또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표를 다 인터넷으로 예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다니시네요. 신호 왔습니다. 아, 그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예매를 안 하고 보통 이렇게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직접 가면은 그냥 바로 그냥 표 끊어서 보통 좌석들이 있거든요. 서울에서도 내려올 때 보면. 근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미리 예매를 다 해야 되는군요. 다시 인상을 켜봤습니다. 여기 아까 오니까요. 6시 50분 차 얘가 아까도 두 장이 취소된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표를 아까 끊었습니다. 요거를 끊고 안녕하세요. 지금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지금도 한번 제가 찍어보니까 지금 또 두 장이 남아있네요. 다행히 올라가는 표를 구해서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에는 미리 다음에는 인터넷으로 미리 이거 예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요일날 올라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6시 50분 이제 한 20분 정도 기다리면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저기 멀리 별이 보입니다. 시골은 공기가 좋아서 밤에 별이 항상 보이더라고요. 6시 50분 다 돼가서 버스가 왔습니다. 아이고야, 저렇게 줄 많이 서 있습니다. 여기는 저거는 뭐 여기는 요 버스는 부산에서 논산으로 온 버스네. 부산에서 논산. 부산에서 연무대 거쳐서 논산으로 온 버스. 그리고 요 버스가 이제 서울 고속터미널 센트럴시티 고속터미널로 가는 버스입니다. 자, 이제 카메라 끄고 한번 타보겠습니다.